Look at him sleeping. He's like a little angel that killed 50 million people. Yes, you are. Yes, you are. 안녕하십니까. 직소텔의 주인장 직소입니다. 여러분들은 심슨 가족이라는 미국 애니메이션에 대해 알고 계실 겁니다. 만화라고는 하지만 내용을 보면 어린이용이라기보다는 성인용에 더 가깝지 않나 생각될 정도의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 만화는 주로 미국의 전통문화와 사회 전반의 모순을 풍자했는데 어떤 만화들은 마치 미래를 보고 그린 듯이 예언적인 만화도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993년 12월 16일 방영된 시즌 5 에피소드 10 스프링필드 편에서는 흰옷을 입은 두 명의 서커스사가 흰 호랑이랑 공연을 펼치던 도중 호랑이에게 공격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2003년 10월 3일 미라주 호텔에서 호런의 생일 파티 겸 쇼를 하던 도중 흰 호랑이에게 공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호런은 척추가 절단되고 대량의 출혈이 발생했으며 신체의 다른 부분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운동 능력과 언어 구사 능력이 영구적으로 손상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고로 인해 이 쇼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1998년 9월 20일 방영된 시즌 10 에피소드 2 The Wizard of Evergreen Terrace 편에서는 심슨이 세계 최초로 힉스 보손을 발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힉스 보손은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이 제시하는 기본 입자 가운데 하나로 현대 물리학으로 우주를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발견된 연도는 2012년 7월 4일로 입자 물리 연구소 CERN의 대형 간입자 충돌기의 아틀라스와 CMS로 실시된 연구에서 힉스 보손과 유사한 입자를 발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심슨 만화를 보면 이보다 무려 14년 전에 발견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코미디 만화 작가가 과학자보다 먼저 우주 물리학에 대한 이론을 만든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그 작가는 어떻게 이러한 시나리오를 쓸 수 있을까요? 1998년 11월 8일 시즌 10 에피소드 5 When You Dish Upon the Star 편에서는 월트 디즈니가 20세기 폭스사를 인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2017년 12월 14일 디즈니사는 20세기 폭스사를 524억 달러 하나 약 62조 4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하고 최종적으로는 80조 원을 지불하여 최종적으로 인수작업을 끝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미국의 영화감독 제임스 L. 블록스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 사건에 대한 풍자적인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2010년 9월 26일에 반영된 시즌 22 에피소드 1 엘리멘터리 스쿨 뮤지컬 편을 보면 심슨 가족들이 TV를 보고 있는데 노벨상을 수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수상자 리스트가 살짝 보이는데 경제학 부문의 수상자로 뱅크 홀룸스트램이라는 이름이 적혀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01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뱅크 홀룸스트램이 선정되어 많은 심슨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2012년 5월 20일 반영된 시즌 23 에피소드 22 리사 고스 가가 편에서 레이디 가가가 등장할 때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불꽃을 품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로 2017년 미국 슈퍼볼 공연에서 레이디 가가가 심슨에서 나온 장면과 거의 유사하게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만 유사한 게 아니라 공연 중에 피아노를 치는 모습, 춤추는 모습도 비슷해 사람들 사이에 음모론이 돌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심슨 만화에는 한국에 관한 것도 나오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2014년 5월 19일 반영된 시즌 24 에피소드 22 Dangerous on a Train에서 아주 잠깐이지만 스프링필드에 있는 한 쇼핑 센터를 보여주는 장면에서 K-스포츠 재단을 연상시키는 K-스포츠라는 가게와 그 앞에 최순실처럼 보이는 여자가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이 장면만 있었다면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할 수도 있으나 심슨 만화에서는 하도 많은 것들이 예언처럼 나오고 적중해서 그냥 쉽게 지나치기는 어렵습니다. 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외에도 미국의 정치에서 부정선거라든가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만화에서 나오는데 당시 이걸 어떻게 알았을지 미스터리일 뿐입니다. 2000년 3월 9일 시즌 11 에피소드 17 Back to the Future 편에서
트럼프가 자신의 트럼프 타워에서 선거 유세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실제로 트럼프가 선거 유세를 하던 2016년 트럼프는 자신의 트럼프 타워에서 이방카 여사랑 함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심슨만화에 나오는 동작과 똑같은 동작을 취했습니다. 연설 당시의 의상, 특히 넥타이, 색깔까지 똑같이 묘사한 점은 정말 놀라운 따름입니다. 특히 만화에서는 트럼프가 성공한 대통령으로 묘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As you know, we've inherited quite a budget crunch from President Trump. How bad is it, Secretary Van Houten? We're broke. The country is broke? How can that be? Well, remember when the last administration decided to invest in our nation's children? Big mistake. 트럼프로 인해서 미국이 빚더미에 앉는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기간 동안 저지른 일에 비하면 재발의 피해에 불과하지만 당시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말에 서명한 마든 재정정책은 많은 사람들이 미국 경제가 파산할 것이라는 우려를 할 정도로 큰 금액이었으니 꼭 틀린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슨만의 예언도 어느 정도 맞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이때 리사 심슨이 입고 나온 의상이 바이든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고 취임식을 거행할 때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가 입은 옷과 스타일이 매우 비슷한 옷이라 바이든이 고령으로 임기를 못 마치고 카멀라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는 음모론도 있었으나 현재까지 그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또한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202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선거 결과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이러한 상황은 미국도 마찬가지여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했을 때 전자개표기를 이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의혹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국민들은 좌우로 갈라져서 전자개표기를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치열한데 심슨 만화를 보면 전자개표기로 투표를 조작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장면이 나옵니다. 2008년 11월 2일 시즌 20 에피소드 4 Threat House of Horror에서 심슨이 투표를 하기 위해 투표소로 가서 후보를 선정하는데 자신이 뽑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선택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미 대선에서 전자개표기로 투표를 하던 당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여 많은 미국 사람들이 전자개표기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과 벌인 선거전에서 나온 지역별 지지도도 심슨 만화의 예상도와 실제 결과가 거의 대동소이하여 어쩌면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미국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 선거 결과가 조작이 의심되는 정황이 나와 미국 정부는 다른 나라에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권고사항도 있었습니다. 과학적인 분석은 아니지만 그동안 심슨 만화가 마친 많은 예언을 본다면 한국산 전자개표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태까지 대한민국에서 행해진 각종 선거들은 과연 공정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끝으로 심슨 만화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장면을 하나 올렸는데 2016년 10월 16일 시즌 28 에피소드 4 Three House of Horror 편에서 2028년 제48대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의 딸 이방카가 대통령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과연 이 예언은 실현될까요? 직소텔이었습니다. What happened to you? I'm Bart Simpson. Let's watch what you want to watch.